3월 3일 날 교실에 들어가서 탁 적어놓고 하는 제 짓거리가 뭐 아시는지. 얘들아 휴대폰 까라. 선생님한테 이름 문자 바로 넣어라. 1바부터 3바까지 매점 상품권. 그러면 애들 휴대폰 번호 다 들어오죠. 집에 이제 저녁 아차산 올라가서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저장합니다. 이렇게 아무개 아무개. 근데 이거 올해는 두통 아까 보니까 임대원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세 통을 해야 되겠어요. 자, 두 번째 문자는 엄마 성함, 너 이름, 엄마 이름, 엄마, 그리고 보내는 전화번호를 엄마 이름으로 해라. 그쵸? 그렇게. 그 다음에 세 번째, 아빠 거. 그러면 1,000명까지 입력되는데 참 넘치겠는데요. 네,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갈등 해결은 이번에 홍영미 선생님 잠깐 일어나서 저는 갈등 해결 강의를 못 들었어요. 근데 홍 선생님께서 강의를 들으시고 저에게 그 자료집을 보내주셨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원고가 탄생했습니다. 감사의 박수 좀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한 말씀 하시겠어요? 네, 그러면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게 이렇게 자연히 관심이 흘러가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처받아서 힘든 부분이 어딜까 그런 생각이 자꾸 관심이 들어요. 그래서 또 어떤 선생님들께서 그것이 익명의 게시판이 있거든요. 하우 의사소통 거기에 보면 중년의 어느 부장님이 저희를 힘들게 하셔요. 이런 상담 글이 올라왔어요. 그거에 답하면서. 또 저희 소통 모임 회원들도 운영진들도 때때로 학교 안에 교장 선생님 혹은 다른 부장님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역시 소통의 문제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. 저는 제가 그동안 해온 거 제가 이제 학교 운영위원을 세 번인가 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이 있을 때 건의하거나 중재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. 저는 그런 사례 위주로, 실제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고요. 그런데 그 핵심은 실은 소통의 훈련이에요.